그리고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16살이 되니까 중신의 비들이 그렇게 와요. 중신의 비들이 우리 새엄마가 나를 얼른 키우려고. 그런데 성한 남자들은 하나도 안 와. 이상한 남자들만 와. 막 중풍 환자, 정신 이상한 남자, 또막 소아마비 걸린 남자, 이런 남자들만 오는 거예요. 그래도 싫다고 안 간다고. 그리고 말하는데 얼마가 지나니까, 야, 이번에는 육신이 멀쩡하단다. 가서 손 봐라. 또 언니 있고 오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야, 이놈은 지지배야. 너하고 나하고 피한 방울이 새겠니? 사람 처음에 새겠니? 그또 이제 가서 손을 보는 거예요. 손을 봤는데 항상 먼저 앉았는데 이 남자는 성큼성큼성큼 걸어두라. 뭐 말하는 것도 그렇고 손짓도 그렇고 멀쩡한데, 아니 저렇게 멀쩡한 남자가 왜나 같은 벙어리한테 오지? 그리고는 흘끈흘끈 봤어요. 커피 먹으면서 흘끈흘끈 봤더니 너무 늙어서 막 주름이 막 너무 늙었어. 그래서 이제 손을 보고 왔는데 엄마가, 아, 괜찮지? 아주 남자 괜찮더라. 울었다 그랬더니, 얘는 뭐 주집애야. 네 주제에 무슨 찬밥도 밥을 개리냐고. 가야 된대야. 안 간다고. 그랬는데 가을에 뭐가 마루에 펑펑 두 번을 그래서, 아, 문 열고 봤더니 우리 애들 아빠가 쌀안가마 고구마안가마를 갖고 왔어요. 엄마가 막 좋아하는 거 있지요. 막 너무 좋아하는겨. 근데 내가 손볼때 그랬거든요. 손을 볼때 내가 직업은 쪽지다, 직업은 그렇게 해서 줬더니 소궁뎅이 두드리는 직업이랴. 소궁뎅이 두드리는 직업. 옛날에는요, 소한 마리만 있으면요, 아이들 대학을 가르쳤거든요. 아, 그런데 소한 마리 있냐고. 소궁뎅이 두드리는 직업이라면 한 마리도 아니잖아. 아, 부장갑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밑바닥을 봤는데, 아니, 그렇게 부자가 양말을 짝짝으로 신고 왔어. 급해서 짝짝으로 신고 왔나? 이런도 생각도 나고, 시집을 가는 건데요. 잘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누가 문을, 누구요? 애미다. 이거 좀 열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열었어, 문을. 열고서 들었는데,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두른겨. 비키라고. 그래서 내가 비켰더니 시어머니가 가운데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막 우리 집이 너네는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12살 차예요. 이게 나이로 하면은 13년 차인데 자기가 달수를 해가지고 12년 차이라는 게, 그냥 12년 차이라고 하고 사는 게 그냥. 어머니가 가운데 주무시니까 이제 벙어리라도 마누라라도 이제 데리고 왔으니까 좀 데리고 자려고 했는게 비용. 어머니가 가운데 이렇게 자니까, 아, 내 옆에 올라오면 일어나서 그냥 어머니 발밑으로 오든지 어머니 머리맡으로 와서 내 옆에 살고만이 올거 아니요. 엎드려가지고 지 어머니 이렇게 건너오다가 툭 쳤어. 조용히 자라, 조용히 자. 또 자. 어머니가 콜콜 자. 한번더 들켰으면 됐잖아요. 일어나가지고 발밑으로 오든지 이렇게 해야지. 또 어머니가 코를 드릉드릉 골고 주무시니까 또 엎드려서 어머니께 건너오다가 또 어머니를 툭 튕겨. 점잖게 자라니까 왜 이러냐? 그래서 항상 셋이 잤어요. 근데 3일을 잤는데 이 남편이 없어진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어디 갔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안 와. 한 달이 지나니까 왔어. 왔는데 뭐하고 왔냐고도 이 벙어리가, 아니 뭐하고 왔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하고 왔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요. 소궁둥이 두드리는 직업이라더니 남의 집 모심 사는 거요. 일해주려니까 소궁둥이를 두드리는 거 직업은 맞잖아요. 그거 제가 착각한 거지. 그래서 시집을 가서도 몇 년을 그렇게 모심을 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지키니까 맨날 셋이 자니까 이 12월 한 10일쯤 되면은 1년 모슴 사는 거를 쌀을 7가마 내지 8가마를 싣고 와요. 그리고는 그놈 겨우내 먹고 또 가는 게 모슴 살로. 어머니가 항상 같이 자는 거예요. 같이.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수염물수 때 불 때고 나는 밥솥 때를 이렇게 불을 떼는데 왔다 갔다 하더니 내일은 남하러 가! 이러더라고요. 응? 응? 알았다고. 이튿날 밥을 일찍 해 먹고 이제 설거지를 했더니 새끼줄 이만하게 새도막을 주고 갈퀴하고 낫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가지고 지엽니가 안 보이니까 저리 올라가면 마당바위가 있디야. 거기서 자기를 기다리랴. 어머니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요. 나는 이 짝으로 올라가고 이 양반은 동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만났어. 오랜만에 만난 거죠. 일단 지게를 내려놓더니 나를 꼭안고 일단 뽀뽀부터 하대. 그러더니 저 자기 나무 긁을 테니까 나보고 날르랴. 알았다고. 그랬더니 나무를 긁어서 나는 이제 날르고 날르고 그랬더니 날르다 보니까 나무가 너무 많어. 많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묶어갖고 오려고 새끼줄을 새도막을 놓고 이제 그 묶어갖고 오려고 그랬더니 가만서 봐. 그러더니 담배 한 대를 피더니 발로 끄더니 나보고 그 산더미만한 나무 속으로 갈퀴를 갈고 가지고 들어가더니 막 파헤치더라고 가운데를. 그러더니 나보고 들어오랴. 그래서 그 파헤친 대로 들어갔더니 입었던 옷을 벗겨서 깔고 그게 이 양반은 계획을 세우고 옮겨 자기 두꺼운 잠바를 입고 왔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깔고 그냥 첫날밤을 차렸어요. 첫날밤을 차려가지고 이제 그때 아기가 생긴 거예요. 아기가 생겨서 배가 부르니까 어머니가 팔팔 뛰는 거죠. 자기가 지켰는데 날마다 지켰는데 배가 부르니까 제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수상하다고 막 아들 보고 그러니까 엄니 아이고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아기 하나를 낳았어요. 그래도 아기를 낳는데도 시어머니가 한 방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둘째 낳지 딸을 둘째 또 딸을 또 셋째 딸 낳네. 아이고 딸 셋째 낳고서 시집살이 어떻게 했는지 아들 못 낳는다고.